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라이브 운영자예요. 솔지님 맞으세요? 네, 제가 신곡 듣고 또 이렇게 부랴부랴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생목으로 듣고 싶어서 그거 또, 예. 아, 생목이요? 네, 생목으로 또, 예. 그래서, 예, 이번 신곡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번 신곡은요. 네. 저랑 한이양이 함께 작업을 한 곡이고요. 네네. 아, 같이 노래를 한 곡이고. 네네. 그리고 뭐, 호랭이 오빠랑 또 네네. 우리 팀의 엘리양이 또 작사를 했어요. 오, 네네네. 네, 그리고 약간 서정적인 뭐, 피아노 소리에 네네. 슬픈 뭐, 멜로디도 있고, 근데 약간 네. 밝은 것 같은데 슬픈 가사가 네네네. 인상적인 것 같아요. You are the only one. 네, 아. 아, 브라보. 네, 브라보. 아. 언니. 들어주셨구나. 네, 예, 또 언니가 또 원조 복면가왕이시니까. 아, 언니예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좀 어립니다. 아, 부럽다. 그렇게 어리진 않고 한이랑 동갑이에요. 아, 부럽네요. 네. 네, 맞아요. 네. 언니 목소리를 한번 좀 듣고 싶어요, 또. 아, 네. 근데 네. 저도 사실 지금 목감기가 걸렸는데. 네, 그럼요.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아유, 무반주에다가 이것도, 아유. 목이 갈라질 수는 있지만 제가 네. 한번 또 네. 열심히 불러볼게요. 미치겠네, 진짜. 갓솔지. 갓솔지. 예, 그럼 정말 아. 죄송하지만 짧게 청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 나 혼자 있는데 왜 이렇게 창피하지? 원래 혼자일 때 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Let's go. I feel you are the only one for me. 내게 들리진 않겠지만 이 자리에서 나 혼자 남아서 널 불러. You are my only one. 와. 뭐야? 뒤에 누구 있어요? 주변에 지금 딩구뮤직 식구분들이 다 계십니다, 이거. 아, 다 지금, 다 진짜, 소지님 팬이어서 지금 다 오셨어요. 사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예. 3월입니다. 네. 저분들 진짜, 제가 핫핑크 이슬라이브 되게 좋아해요. 이슬라이브, 아, 네. 예, 어쿠스틱 버전으로 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킬링 파트가 있는데, 네. Everybody knows 힘이 여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힘이까지 해서. 아, 어쿠스틱 버전 말고 그냥 저희 원래 오리지널로. 아, 예, 그러셔도 돼요. 한 번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불러볼게요. 네. Everybody know, hit me. 저희가 이거 준비했거든요. 뭐라고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이거를. 소준님한테. 아, 예. 소준님. 아. 네. 아, 준비하셨다고요? 네. 핑크가 달려고 지금. 아, 진짜? 네. 다시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해봐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래요. 오, 같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 내 그놈은 몰라. Everybody know, hit me. 빙고, 빙고. 나 뜯어 보자. 빙고, 빙고. 아유, 감사합니다. 못 감기시네요. 아, 사랑합니다. 아이시때루. 아이시때루. 주땜무. 주땜무.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짧게 끝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 네. 많이 보고 싶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활동하는 앨범이 아니어서. 네. 조금은 아쉽지만,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EXID 완전체로 곧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테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냥 냅다 기다리겠네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보여주시고 올리원도 대박나셨으면 네.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네. 많이 보여주세요.
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띵고.